일본 도착해서 바로 프로모션하러 왔습니다. 한 30분 정도면은 팬분들을 만나게 됐죠. 그쵸? 어떠신가요? 네? 어떠신가요? 기대되죠. 좀 빨리 왔잖아요, 저 이번에 일본. 8월 금방 왔죠. 저는 또 심지어 아 그러네. OST. 10월 달에 또 한번 왔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박수로 환호를 해주시지 않았었나요? 아 그때 그쵸. 아, 이번 조금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어? 조금 소리 좀 냈을 때. 오. 함성을 한 번 딱 낼 수 있대요. 아 딱 한 번? 네. 그러니까 아, 이거래요. 잘 모아뒀다가 네, 옆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다가 함성을 와 하고 몸수로 아, 이런 식으로. 진짜야? 이게 그래 한국처럼 막 이렇게 와가 안 되고 아, 옆에서 함께 수근수근은 괜찮은데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오는데 여기가 하라주쿠잖아요. 아까 봤는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어 전 하라주쿠를 처음으로 길거리를 아 길거리 본 건 네, 처음이라서 맨날 시부야 쪽만 봤으니까. 네. 그리고 항상 저희는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치, 많이 그치. 봤는데 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여기 바로 앞에 하라주쿠 역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하라주쿠 역이 있는데 저 지난번에 뮤지컬로 왔을 때 일본 그때 또 지하철 타고 요 하라주쿠 역도 딱 갔었죠. 왜 그 좋아해? 네? 왜 이렇게 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나 그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첫 일본 지하철이었어가지고. 아 근데 지하철이 좀 어렵긴 하지. 우리 한국이랑 다른 시스템이라서. 아니야 똑같아. 그래? 똑같은데 어려운 게 그 역이 다 한자로 써져 있어서 아... 이게 한자로 써져 있는 게 어려워. 한자 어렵죠. 어 이제 진짜 별로 안 남았어요. 한 이제 20분? 18분 정도 남았네요. 대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거요?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네. 또 봐요. 손 조심. 태희 선배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우리 태희 형은 태희 선배님은 먹는 건 진심이야. 제가 컴백한다고 살이 빼긴 했는데 제가 막 힘들고 이러면 한 67, 66까지 내려가고 좀 그냥 보통이다 그러면 70 그리고 행복하다 그러면 72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예요. 근데 제가 지금 64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근육도 다 빠지고 지금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힘들면 알아서 빠집니다. 아까 전에 햄버거랑 이 햄버거 도시락이랑 치킨 도시락이랑 먹었는데 치킨 도시락이 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도시락 한번 먹으려고. 헷갈리는데? 몇시? 화음 부를 것 같아 계속. 망했다. 메인 보컬이 무너지면은 보컬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 다음 주에 이제 루드윅 뮤지컬에 제가 지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지휘도 연습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일본 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향수도 뿌리고 이게 사실 또 이제 올해는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또 연말에 또 우리 일본에 계신 엘비스 여러분들과 함께 네,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대가 됩니다. 보고 싶었다고 제가 수빈이 아크릴에다가 좀 장난쳤거든요. 수빈이가 와서 이걸 적고 있더라고. 수빈 이걸로 한 번 더 증명했습니다. 병찬이 형은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병찬이 형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놀리다니요. 어떻게 형을 제가 놀려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직접 만드셨나 보다. 또 저희가 5월, 8월 달에 일본에 왔다가 이번에는 겨울을 맞이해서 일본에 오게 됐는데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과 따뜻한 공기를 나누면서 뜨거운 환호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즐기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저도 굉장히 설레고 무엇보다 이번 한 해도 마지막 달이잖아요. 마지막 달에도 일본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필수곡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처음 선보여드리는 곡들 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선보이는 곡의 무대만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라 한다면은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일본 곡을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다 보니 괜찮다고 I think I'm okay. 어? 잘하지? I think I'm okay. 여기서 춤 다 걸어. 오늘은 이제 클로니클을 일본에서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되게 이 치바라는 곳까지 왔는데 여기가 아레키오케로 활동하고 이제 섀도우를 이곳에서 쳤던 바로 그곳입니다. 되게 여기저기에서 그때의 추억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 리허설 했을 때도 생각이 나고 정겨운 곳입니다. 아주 이 일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니시노카나님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곡인데요. 제가 사실 혼자 이제 얼마 전에 OST 콘서트로 일본에 왔을 때 제가 잠깐 짧게 불러드렸 했었는데 저는 그 노래 이제 가사가 너무 좋고 그래서 물론 유명한 곡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되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고 좀 가사가 공감이 될 수 있을 만한 곡을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얘기해서 베스트 프렌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예! 맞아.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뉴월! 안녕하세요, 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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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찬です.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시오토코 히톤 수빈데스. 우리 집 앞이 오코노미야키 맛있다 손. 대대가 우즈노 이에노 마이니. 둘, 셋. 코끼리. 코가 길면 코끼리래요. 자, 바로 빅톤 연대기입니다. 예, 빅톤 렌탈키데스. 우와. 오. 가쿠라들 입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입어봤습니다. 네, 그럼 평가였을 때
1, 2, 3 1분 아리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네. 크로니클. 우리 크로니클이 이제 한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일본으로 일본까지 네. 네,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추운 12월 겨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마지막 해인데 여러분들에게도 크리스마스 같은 선물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 지금 공연장이 굉장히 좀 약간 먼 곳이 있어가지고 우리 앨리스 분들이 찾아뵙기가 좀 약간 거리상 좀 먼 곳이 힘들었겠죠. 네, 힘든 부분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주말 시간에 와주셔서 저희 공연 끝까지 봐주시고 또 응원과 사랑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만족시켜드릴 만한 요소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놓고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저희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선물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연말을 또 우리 팬분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